5월이면 LG가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그 뒤 1년, LG전자는 뭘 해서 먹고 살고 있을까요? 대기업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지만 궁금하잖아요? 답을 얻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LG의 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죠? 조금은 희한하게 생긴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참고로 모형이 아니라 진짜 차입니다. 이건 옴니팟이라는 건데 모 전기차 베이스에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사이즈에 맞춰 제작했다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우리가 알던 차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일단은요, 높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LG 측에 따르면 이건 그저 차가 아니라 집의 확장이라 하더라고요. 차와 집이 도킹돼서 3평의 추가적인 공간을 집에 부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 움막도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성인 남성도 충분히 서 있을 만하게 공간 자체를 넓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럼 LG는 왜 자동차가 집에 확장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직설적인 답은 LG 측의 답변보다 6년 전 이 양반의 말일 겁니다. In the future,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people may outlaw driving cars because it's too dangerous. Like you can't have a person driving a two-ton death machine.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인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시점이 올 겁니다. 머스크의 말대로 인간의 운전 자체가 불법이 될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실수가 잦은 인간을 대신해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자율주행 차량이 대세가 되겠죠. 흥미로운 건 LG를 비롯한 전 세계 업체들이 이 시점을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잡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레벨 5가 오는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각보다 그 미래가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자동차 완전 자율 기술이 상용화된 미래의 시점을 가정해 만든 콘셉트 차량입니다. 옴니팟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거대한 OLED 스크린이에요. 차의 옆면부터 바닥까지 거대한 스크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참고로 이 OLED의 품질은 매우 뛰어나서 이렇게 풍경을 바꾸면 마치 진짜 모래 위에서 파도가 치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미래의 차량엔 왜 이렇게 거대한 스크린이 필요한 걸까요? 인간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요. 운전대에서 손을 놓은 인간은 그저 멍하니 뭔가를 감상하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겁니다. 마치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요. 이때 비행기의 좌석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자동차에는 전면과 측면에 걸쳐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옴니팟의 앞쪽에는 거대한 OLED 디스플레이가 올라오게 설계됐고요. 탑승자는 여기서 영화를 보며 주행 내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등장하는 이 친구는 인공지능 기사 레아로 차량에 달린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탑승자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이 들면 탑승자의 수면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사실 자동차가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미디어 플랫폼으로 발전 중이라는 건 이제 예측을 넘어 실현 중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업계 1위 테슬라는 차량 안에서 탑승자가 영상 플러스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자사의 차량에 플레이스테이션 5에 버금가는 AMD 라이젠 CPU와 GPU를 달아 출고하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이 차량에도 거의 10대가량의 PC가 사용 중이라는데 아무래도 미래의 차량은 엄청나게 거대한 컴퓨터 혹은 전자기기가 될 것 같네요. 디스플레이 외에도 눈에 띄는 게 있다면 각종 가전기기들이 있습니다. 의류 스타일러는 물론이고 아직 LG에서 내놓지 않은 신발 관리 스타일러까지 장착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동차가 집이 된다는 컨셉에 맞춰 각종 가전기기를 달아놓은 것 같은데 가장 탐나는 건 역시 차량 옆쪽에 달린 냉장고와 함께 인터뷰 내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친구였습니다. 커피랑 얼음이 나오는데 그 만듦새가 당장 출시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제작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차량에서 제가 떠나게 되면 의자 아래에서 빨빨거리며 로봇 청소기가 나와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데 이거 하찮은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기기들이 이미 LG전자 쪽에서 상용화시킨 가전제품들에 적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LG는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차량용 가전제품들을 즉각 개발해낼 수 있고 옴니팟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전기 차량 플랫폼인 겁니다. 자, 이쯤 돼서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어째서 LG가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화되면 자동차는 집에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 즉 가전제품을 채워넣어야 할 텐데 LG는 전 세계 가전제품 업계의 명실상부한 1인자예요. 그뿐인가요?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화되면 자동차 전 후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동차 유리는 탑승자를 위한 거대한 전자 디스플레이가 될 거고 LG는 이쪽 분야에서도 상당히 높은 기술적 완성도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LG그룹 차원으로 시야를 넓히면 사이즈는 더 커집니다. LG 측 설명에 따르면 작년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해당 인원들 대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과 같은 계열사 혹은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대부분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동력원, 쉽게 말하면 모터, 감속기 같은 부품 체계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를 상대로 전기차용 모터를 공급할 예정일 정도로 단단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나오진 않았지만 스마트폰용 카메라나 센서를 생산하던 LG 이노텍은 이미 자율주행 차량용 부품과 센서를 생산하고 있고요.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LG U+의 5G 혹은 6G 통신망 관련 기술 역시 전기 플러스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과 직결됩니다. 사실상 LG 그룹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룹 내에서 전기 구동식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은 모두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LG는 완성차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고 있는 걸까요? 간단해요. 돈이 안 되니까요. 이미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봤자 유통망에서 제품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늘어나지만 정작 이익은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LG가 전기차 자체 생산에 나설 경우 완성차 업체들은 LG를 경쟁자로 인식해 부품 구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데 이는 LG 입장에서도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겁니다. 반도체를 생산만 할 뿐 반도체 설계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대만의 TSMC처럼 LG 역시 안정적이고 독보적인 핵심 부품 공급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현재로선 더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아마 망하거나 망할 위기를 겪겠죠. 2010년대 초반 LG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2022년 현재는 가솔린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나아가 자율주행 차량으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죠.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차량의 시대에서 LG의 지난 1년간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었을까요? 미래엔 정말로 옴니팟과 비슷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날이 올까요? 그리고 정말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 안에 LG의 부품은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요? 언제나 그렇듯 정답은 시간만이 알려줄 겁니다. 끝. 그래도 여전히 추억으로 남은 휴대폰이 아쉽긴 합니다. 예쁜데 말이야.